왜냐면은 제가 이거 그리 중간에 너무 헷갈려서 그렸거든요.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나 아직 근데 나 근데 약간 진짜 빡통 이슈인 게 나 처음에 거짓말 했는데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말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습하려고 아니 나 이제 게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처음에 방이 6이면 6칸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 육각형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육각형이... 맵이 육각형인 네. 네. 아 얘기하세요. 그 가운데 이제 육각형이어서 방향이 6개잖아요. 네. 방향이 6개인데 그게 만약에 사선인데 사선이면 적어도 차이가 어쨌든 1이든 2든 차이가 나 그러니까 2 이상이 차이가 나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죠. 아. 방향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여 가지고. 제가 차라리 7이었으면 맞았다. 네, 그렇죠. 7이면 아, 방향이 맞죠. 아, 7이면 5가 맞았다. 그죠, 네. 맞죠. 아... 네네. 그러면 둘이 말을 맞췄으면 오 쪽으로 당연히 더 가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위로 두 명이 갔으면 하나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그죠. 아, 뭐가 될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6 방에서 움직였는데 하세님이 위로 올라갔는데 똑같이 6이라 그러길래, 그러니까 잠깐만 똑같이 6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6? 그것부터 뇌정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딱 그거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나서서 트롤 해야 된다. 바로 5에서 5를 박은 거예요. 아래로. 6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똑똑하셨네. 그렇죠. 나올 수는 있는데 쉽지 않죠. 나오기가. 네. 나 그래도 모르겠다. 이거 어렵다. 야 이거 나 미니맵 보고 있는데도 이제 정도면 미니맵 없으면 나 그냥 입닥치고 있어야겠는데. 아 진짜 미니맵을 켜고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난이도 올리면 넘어가는 방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미니맵을 켜고 하면은 확실히 어려움까지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유말 자신 있나? 네, 미니맵 유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오케이. 미니맵 없는 거 아, 근데 괜찮은데요? 네 없는 것도 한번 그냥 이대로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맵 없이 없고 보통으로 없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면 없는 거에 보통이요? 근데 여기 막 바이러스 방도 있고 안개 낀 방도 있어요. 아 그런 거는 함정 지금 아, 이미 제 머릿속에 이미 안개가 떠 있어요. 네. 안개 한번 넣어보자. 네, 오염이 아, 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오염이 투표 결과를 바꾸고 무작위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 투표 결과를 바꾼다고? 무작위문은 살짝 네 안개는 그 거리를 숨기는 거래요. 오 둘 다 넣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둘 다 재밌긴 한데 재밌겠네. 바이러스 방 먼저 해볼게요 그럼. 네. 근데 그 채팅방 보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게임 네, 방송 네, 네. 안 보고 있어요. 방송 채팅 끄세요. 네, 안 보고 있어요. 나 약간 빡통 이슈라 얘네들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진짜 어지럽네. 아니, 씨발, 나 왜 이렇게 바보야? 어, 어지러워. 와, 아니, 근데 진짜 한글로 바꾸셨네, 닉네임. 네. 아유, 저 모질이 새끼 저거. 아유. 아, 솔직히 나만 이해 못한 거야? 너네도 뭐, 이해 못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만 이해 못했어? 어, 네, 저 이해 못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도 이해 못했어. 이슈가 계속 터져서 아, 진짜. 할아버님. 예. 아이고 미안해요. 밥통으로 고구마 찌고 있어가지고. 오, 맛있다. 미치겠다. 아이고 쥐, 아이 쥐가 아이고 꾸네. 이구. 에이완완. 에이완완. 아이고 들어왔어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할아버지 이거 이해가 되셨나? 아이고 대강 이해는 됐어요. 어 나야? 아씨 진짜. 왜 자꾸 방장되는 거지? 신기하다. 그러게요. 세 판 연달아는 뭐가 있나 와, 보네요. 8. 8로 시작하네. 8. 와. 진짜. 세 개? 누구 맞을래요?
에요. 나 한번 가볼래. 저가 누구죠? 믿음의 상징 나다일입니다. 소선. 네, 할아버지랑 말님 가실래요? 아, 육님? 아, 말? 네. 저 좋아요. 네, 좋아요. 에, 그래? 두 번 갔다 오세요. 어디로 갈까요? 아래 갈까요? 그래요. 일단 위아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그리 은짜나 보이나. 씨랑 F. 투표 열어주세요.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왼쪽 오셔야죠. 어. 이번에도 잡기 아니지요. 아, 벌써부터 왜 잡기 취급하세요. 아이고, 맞아요. 불안해 가지고 지금 반이. 몇 나오셨어요? 일단 여기는 9분, 9분. 저기 9. 7이요. 9. 9. 아래는 7. 네. 아, 맞네. 이제야 이치에 좀 맞네. 맞죠. 봅시다 롱. 할배 진짜 그 뭐지네. 짜잔. 가지나? 오, 오. 가져요? 오. 네. 아, 숫자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러게요. 어, 진짜 그게 문제가 있구나. 뭐 어떻게 잘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 이슈? A랑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A랑 E를 보는 게 맞는 거 같죠? A. 아. 네. A랑 E요? A랑 E요? 네. A. F는 가운데 돌리니까. 어? 나가요? 그건 어?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아, 나 안 가 그럼. 아니 하드님이 가주셔야 돼요. 왜요? 네. 맞아요. 아 왜 너 믿음을 나 또 싫어 또 소금 먹기 싫어 딴 사람 보내요. 아 예. 에이 안 그러실 거예요. 이번엔 소금 안 먹일게. 판매기. 에이 아이 믿어야 그래요. 판매기인데요 이번에는. 그래요 그럼. 마중도 가드려야겠다. 마중 왼쪽. 이쪽이 6이에요. 여긴 7이에요. 6. 엥? 선생님은 좀 오래 걸리는데. 이치라고. 그러게요. 선생님 계산하지 말고 생각할 그냥 시간이 불러주세요. 필요하신가? 선생님 그거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보이는 맞아요. 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보이는 대로 얘기했다고요. 큰일 났다. 몇인데요? 7이요 7. 7. 아, 네. 오케이. 어, 너무 순조로운데? 그럼 여기가 6. 네 여기 6. 오케이. 일단은 처음에 순조롭게 한 세 번 갑시다. 너무 순조로워. 제 생각에는 2나 D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세님 쪽에 7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7이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지금 A로 가면은 아까 A보다 A랑 같은 위치인가? A는 아닌. 네 A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A는 아니고. D나 E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D? 어떻게 이번 두 번 또 두 번 탐사할 건 아니잖아요. 여덟 개밖에 안 남아서. 여덟 개나 남은 거 아닌가? 여덟 개 정도면? 네 지금 방이 여섯 칸이니까 괜찮긴 할 거예요. 그렇죠. 남은 한 번 정도는 탐사할 수 있니? 학자가 둘 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붙어 있는 네 맞아요. 네 그거 가능해요. 같은데 둘 다 가능해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아니면 방을 한 칸 연 다음에 그 옆 방에서 탐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탐사를 한번 스킵하고 어디 할까요? 그러면 2를 그냥 열까요? 2가 네 2가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하죠. 이러면 CD만 남았네? 그럼 D밖에 못 보는데 D 탐사 해볼까요? 탐사 D가 맞을 것 같아요. D는 C는 아까 그 옆방이어가지고. 근데 C 안 볼 이유가 C가 아까 이 전방에서 옆방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잠깐만 탐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탐사 한 명만 보내봅시다. 네, C, D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솔깃.
하지만 여기가 5번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5번이란 확신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탐사를 안 해서. 네, 맞아요. 탐사 안 하고 넘어온 거랑 확신은 못 가지고.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낼게요. 아, 벽이. 뭐야? 뭐야? 이분님. 몇 시예요? 9? 9요? 9예요. 돌아가. 그러면 지금 사또바빌로님이 저거예요. 악기예요. 아니 잡기예요. 돌아가. 아, 너무하시네. 헐. 왜 저만 헐. 의심하세요? 너무해. 그럼 저를 의심하라는 6이라고 소리예요? 하셨는데 갑자기 9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6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설백이리님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시작이 8인데 어떻게 여기가 9예요? 혹시라도 의심하실까봐. 어? 그러네. 언급. 어? 그러면 이리님이 잡기인가? 아니요, 저는 바로 언급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아니죠.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죠. 동의는 아, 그대로 바로 했어요. 아니, 뭐 들어가서 네, 바로 얘기한 게 뭐가 일사평이로 내기 또 잡기가? 근데 처음 시작점이 8인데 어떻게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또 7이 또 말이 안 되는데. 그쵸 그쵸. 뭐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이 8이고 보고 왔는데. 제가 방금 본 게 9면은 그럼 네. 설배길이가 잡기네. 하세님이 그런 거 같은데. 맞니? 설배길이가 잡기네. 아니죠. 어 맞는데? 왜요? 9. 아니지 아니, 뭐, 내가 들어갔을 때가 9였으니까. 여기가 8이란 건가요? 역시. 여기가 9였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봤대잖아. 설배길이야. 여기까지는 6이었어요. 여기까지는 6이었고. 여기가 6인데 주장은 여기가 네. 8. 주장은 여기가 6이었어요. 6이면. 근데 처음 시작점이 8인데 9가 나올 수가 아, 없지. 여긴 진짜 나올 수가 없죠. 저 누가 못 나올 건 없어요. 어디로 왔나? 못 나오면 또 시작점 왜?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이니까. 네, 천국 기준이라 아, 9가 나오긴 해요. 8.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면 왼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게 9가 맞으면. 7이요? 맞으면요. 그러면 9인 것도 아, 뭐 의심스럽고. 아니. 하세님이 아까 8에서 7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세님 쪽 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본인이 거짓말이면 아니 하세님 방이 확실히 하나가 줄었으니까. 여기 어디죠? 하세님 방은 번호가 줄진 않았고 같은 번호였어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네, 같은 번호죠. 네. 하세님 번호는 여기에서 A 보셨고 A가 7번이었어요. 네, 맞죠. 어디 계세요? 저 A를 봤다고요? 첫 번째 방 여기 말고 이 위에 방. 여기서 A 방이 7칸이라고 했어요. 7이라고 시작부터 순조로 했어. 위에가 8이고 근데, 여기가 7이면 했는데 융피님이 2번이 6번이라고 그러셔서 글로 넘어갔죠? 네, 아래로 갔었죠? 여기가 6. 여기가 6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하세님. 6이에요. 네. A가 7을 맞아요? 네, 맞아요. 잡기로 몰아간 건 어떨까요? 그러면 맞아요. 설배길이가 거짓말 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난 설배길이가 거짓말한다고 봐. 보자 말자 생각하고 대답하는 건 내도 가능이. 맞아. 이 들어가자마자 숫자 얘기해 보세요. 이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여기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다 여기 뒤에서 제가 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네 여기 뒤를 갔죠. 그쵸 여기가 근데 여기가 구가 되려면 여기가 8이 일단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악귀란 얘기예요. 둘 중 한 명은 융피님 아니면 철백이리님이 말을 그럼 이 위에가 몇이었죠? 여기가 7? 반대로 했던 건데 그럼 우리 열쇠가 9 개잖아요. 그럼 일단 네. 한번 가보고 갔다가 탐사해보고 아니면 7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맞지 맞죠 그럼 여덟 아, 그래. 아이고 이 그래도 여덟 개잖아 열쇠가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구라니까요? 아니 거기 구에 또, 또 저러네 저거 뭐라? 저 아주 주특기야 주특기 어, 혼자 사는 혼자 남아 있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굽니다 여기 어 근데 뭐 되게 정치인처럼 얘기해 뭐야 분들 나와봐요 자 선생 아 저 선생님의 의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쵸. 아 네. 일단 나다일님이 뒤로 가시고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나오세요. 이 잡기지. 할아버지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보내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맞을게. 아 저 아닙니다. 여기 구 맞아요. 할비는 여기 C 한번 가보고 싶으니. C 가고 싶어요? C는 확실히 가야 되고
또 그럼 D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D도?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 한 번 더 나와. 팔베이랑 돗자리 찾아볼래. 예. 저요. 왜 이렇게 많죠? 아 그럼 융피님 보내요. 저는 안 갈래요. 아, 융피님도 안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할아버지, 의심이... 할아버지만 보내면 아, 할아버지만 보내요 그러면. 할아버지만. 아니 한 명은 더 보내긴 해야 돼요. 아 뭐야 그럼 왜 융피님은 왜 안 돼요 그럼? 아 아까 왜 안 돼? 뭐야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뭐야 왜 이래? 아 설배기를 또 왜 그래? 설배기를 이거 이상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뭐였냐면요. 아니 저 니 아니 맞다는 걸 우리가 우리 어디가 우리야 너 혼자지? 다 당황했는데 어디가 우리야?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시민이라는 게 확정되죠. 저는 팀이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일단 아, 한 두 개는 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니죠 하나 그럼... 봐야죠. 여기가 9번 하나, 아, 하나만 보자고. 여기 뭐 지금 지방인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9번 방이 아니라면 저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할아버지만 보냅시다. 횃불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 아, 그러면 하나 하나만요? 네 저기 C로 할아버지 보내시죠. 오 똑똑이시네. 오 좋잖아. 똑똑한 분이셨어. 똑똑이셨어. 네 할아버지가 잡기면요? 그러면 잠깐 그럼 어쩔 우리... 수 없죠 뭐. 그러면 소금 뿌려야죠 뭐. 에이. 그러면은 뭐 내 입에다 소금 쳐넣어야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 너무 미끄라는 네, 것 같아서. 잠깐만 여기 군디. 그죠 맞죠 구 맞아요. 그게 왜 맞아? 근데 아니 근데 이쪽 위도 구라고요? 구잖아요. 여기가 구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이 방이 구고 저 C 방이 구면은 지금 C 방 원을 생각하면 돼. 원 원에서 우리 지금 테두리 돌고 있는 거예요. 아 뭔 느낌인지 알죠? 아 농간에 놀아놨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우리 그러면 이 전전 방에서 A로 가야 돼요. A는 내가 갔던 데 아닌가? 아니요 하세님이 갔던 그 방 말고 그 다음 방에서 A로 가야 돼요. 여기요? 여기? 여기? 네 그게 다 맞으면 일단은 가보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시작. 열어요? 네. 근데 맞아? 그거는 뭐 사또바 빌런님이 선택하는 거지. 뭐 의견이 일치하시니까. 여기서? 다 열려. 아 위에만 다 열렸네. A랑 B 둘 중에 하나는 가야지 그러면. B는 7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A랑 F 둘 중 하나 가야지. 지금 B랑 C는 갈 필요가 없고 A랑 F 가야 돼요. A랑 아니요. F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네.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네. 우리가 밑에 쪽 테두리랑 중간 지점을 지금 갔다 왔다는 건데 여기서 더 밑으로 간다는 건 좀 아닌가 싶은데. 나도 그래서 A를 아니요. 확인해 보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아니면 이번 판에 그 하신님 한번 보내볼까. 이번에 A랑 F 두 개 가는 게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아, 좋아요. 아직 여섯 개나 남아 있었고. 그럼 어떻게 가? 두 개 쓰고 확실하게 방향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셀베길이 야는 확시고 거의. 기뻐요. 네, 그럼 셀베길이랑 그 아직 도박수인 하신님 보내볼까. 근데 저희 생각하시나? 길이 확실해야 되는데 도박수 맞아요? 그러면은 누구 있노 확시가.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없는데 왜 확시가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 확시 한 명만 아, 보내면 아이씨, 어차피 길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네. A나 F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 명만 보내볼게요. 저요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요 할아버지 저도요. 저 전판에 잡기 의심하셨잖아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색깔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아주 그냥 보내세요. 저요 저 F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F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절 믿으셔야죠. 보내주세요. 저 아, F요. 할아버지 17월 F요. 저 설백일이 패핀 거 이슈 때문에 계속 실수했잖아요. 알았지. 그러면은 아. 말타 한번 해보지. 아 오케이. 아오. 하나만 쓰기요. 신선하다 신선해.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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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예요? 하나만 한 명 누구 알긴데. 저 갈게 저 저 저 하시는 저 저 저. 오케이. 오.
바로 말하셔야 돼요, 두 분 다. 6? 6? 하세님? 어, 이거 생각하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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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왔어요, 왔어요. 7이에요, 7. 지금 들어갔던가요, 방금? 어, 네. 몇 시라고요? 네, 여기 6이에요. A6이요? 그러면 네. A 가야 되네. A를 가야지. A. 나와요, 이제. 아, 내가 나가야 할 수 있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F 눌러가지고 오케이 A. 그러면 요? 여기서도 계속 가는 게 맞죠? 네, 계속 그냥 A. 네, 이거 네. F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볼 필요가 없죠. 왼쪽 아래. 어? 봐야 된다고? 네 개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네, 그리고 아래로 갔을 때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 방이 7이라는 거니까 굳이 볼 이유 없고 볼 이유가 없죠.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그냥 열어서 이번 판 한 미더 봅시다. 그래요? 우리 사람을 너무 못 믿어. 하나 맞습니다. 아 근데 누가 자꾸 소금뿐다 그래갖고 무서워서. 아 맞는 길로 잘 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 잡기가 아니면 소금 맞을 일이 없지 없지. 아니 잡기가. 가시죠. 근데 이거 방에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 싫어요. 지금 태클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A랑 F 둘 다 한 번씩 보죠 이거. 아니요, 둘 중에 또... 하나를 지금 꼭 써야 돼요. 하나는 써야 돼요. 제가 F 가보겠습니다. 아니 F를 근데 볼까요? 아닌가? 아니 이걸 왜 확인하는지 둘 다 확실히 믿는 게 지금 확인해도 되긴 해요. 맞아요. 확인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여기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 여긴 누가 갈 건데 A는? 나달님 지금 아니요 한 분만 한 분만 아 나달님이 간다고? 아 둘 중에 한 곳만 가면 돼요? 하나만? 근데 F 가요. F 그럼 확실하게 A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F 가서 어 그냥 F. F 네 오케이. 가시고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가 몇이었는지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그걸 왜 알아야 되죠? 네, 그냥 바닥 보고 말만 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말만 하시면 돼요. 말만 네. 그냥 들어가서 말만 하세요. 어 여기 5에요 5. 어? 그러면은 F다. 우리는 이제 저 말을 믿냐 안 믿냐예요. 믿으면 안 어 그러면 근데 하세님이 7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왜 보내는 거죠 우리? 어? 그럼 A 가세요. 아니요 아니 여기가 7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오면 저기 5에요. 아니 잠깐만 아니 갑자기 여기가 5가 여기 5에요. 어? 여기가 5래요. 뭐야? 여기 뭐야? 봐요. 여기가 봐봐. 지금 저희 있는 방이 6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F방이 5라고 하셨고 E방이 7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봐봐요. 근데 내 말 들어봐봐. 맞는다.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제 말 들어봐봐요. 저기서 네네. 제대로 숫자가 맞아갖고 E방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길로만 가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놓고 여길 간 다음에 갑자기 숫자가 낮은 게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여기가 6번이 방이고 A가 지금 그럼 7번 방이고 여기가 5번 방이면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 숫자가 안 맞았잖아요. 여기가 이미 7번이에요. 네. 2가 7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여기서 하세님이 아래 봤을 때 하세님이 아래를 보셨을 그러면 때 그러면 나다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A 가세요. A 가시죠. 네. 그럼 A 가시면 되죠. 또 너무 당당하시네. 아. 그럼 A를 가시면 되잖아요. 마치 A를 가도 나는 괜찮아라는 느낌인데. 아니 그게 아니죠. 저를 어차피 못 믿을 거면 여러분들 아니요. 잠깐 지금 강수는 아니 F가 맞다고 주장을 하셔야죠. 맞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제가 맞다고 말을 저는 O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끼리 아니, 할아버지 거니. 할아버지 이번에는 F 한번 가. 올해 산 경험상 뭔가 모두가 맞는데 한 명이 분탕을 친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F 갑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한 명이 잡기 아니면은 한 명만 정상인 거지. 그러면 마지막 조금. 어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맞는 말씀하시네. 그럼 일단은 F 갈까요? 그럼 일단 A로 갑시다. A가 맞죠? 왜 F를 가요?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 A? 그럼 A로 가는 거죠? A 맞아요 그거? 7 아니 맞다는 애가 같이 A로 가다니 A로 가는 거죠. 아니 봐봐요. 아 여기서 저기 전방에서 여기가 맞았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당연히 일로 가는 게 맞는 순서인데 여기로 갑자기 가자 그래서 여기가 6번이고 여기가 5번이면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는데 뭐가 그냥 봐봐요. 나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여기 제가 6번이라 그래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 전에 볼 때 여기랑 F를 두 개를 봤을 때 F가 하세님이 7이라 그랬고요. 그쵸? 그러면 그 F 방이 여기 2번 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랑 번호가 두 개가 차이 날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방이라. 큰일 났다. 아. 그래서 7번, 5번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그러면 하세님 아니면 나단 둘 중에 범인이라는 거네요. 큰일 났다. 거짓말이다. 하세님 맞는 거 같아요. 나딸님이 범인 같은데. 이번엔 하세님 아니 근데 6번도 범인이면 3번 연속 범인이에요. 그럼 뭐 그건 확률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있는데 어차피 랜덤이라. 아 근데 알겠어요. A로 가요. 어? 그럼 여기 한번 갔다가 확인 한번 하죠. 그 제외하고. 진짜 어지럽다. 어머. 어머 씨. 까꿍. 야. 이겼다. 아, 누구 누구예요? 하세님 또야? 와. 하세님 믿어. 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아니 왜 근데 아니 근데 왜 아래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나다일? 바보야? 왜 그러냐면. 너무 깔끔하게 위쪽에서 한번 꼬였어 갖고 여기 제가 오면 거기서 여기 오면 끝인데 그냥 거짓말을 왜? 쳤으면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가 들어왔으면 끝인데 왜 한 번을 뭘 불러도 의심받을 상황이었어요. 아니 여기 2점 범인 근데 아래로 갔어도 못 갔네요. 네 어차피 못 갔네. 다섯 칸 그냥 땅났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굉장히 순순하게 말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아, 그런가? 아니 나 여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아니 나다야 내 말은 A로 다 같이 가서 오케이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밑으로 가자 그래갖고 의견이 분분해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 F로 한번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아 그럼 제가 갈게 해서 내려간 다음에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저분들은 계산이 틀리니까 어 그럼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아, 예,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무, 지금. 어 자연스럽게 갔으면 됐는데 이제 그렇다 이런 네. 거겠죠. 네. 근데 F를 가자는 주장은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그래 나다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됐잖아요. 이겼으면 됐잖아요. 우리는 졌는디. 와 근데 진짜 이거 뭐. 했는데 성공을 했다. 와 어렵다. 이거 하신님 믿으면 안 되겠네. 진짜 믿었는데. 하신님이랑 그 나다일님 믿으면 안 돼 이거. 아~ 나다일님 세 번 연속이면 잡기가 될 운명이에요. 네. 이번 안개낀방 한번 부려야겠어. 안개낀방 네,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바이러스도 안 나와서. 아 그런가 바이러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둘 다 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오, 아 근데 방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둘 다 켜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둘 다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이 잘 안 나오니까.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다. 난 거짓말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전판에서. 어? 진실이라 했던 거요? 아니요, 그건 진실이었어요.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전.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네, 마지막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라. 진짜 의지럽다, 의지러워. 어? 하하. 어? 뭐죠? 어, 이번에 팀장 17월 아니네. 아, 왕관. 그러게요. 아, 잡기한테 넘어갔다. 그러게요. 누구고? 잡기한테 넘어갔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잡기한테 잡기다. 넘어갔다. 잡기다. 오, 근데 방향이 너무 많은데요. 오. 와, 뭔가? 너무 와. 하나 빼고 다 그 열려 있니? 사실 시작은 감이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분만 가요? 이렇게 두 분 가죠. 오 아무데나로. 전 A로 가볼게요 그럼. 저 D 갈게요. A D로 왼쪽 오셔야 돼요. 아 어이구 어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한 명은 괜찮아. 한 명은. 네. 여기 8이요. 더 많을 거니까. 여기 6이었어요. 8이랑 6. 그러면 6이 강진. 깔끔하다. 어? 그럼 근데 처음부터 바로 믿고 가요? 너무 깔끔하다. 네, 처음에는 믿을 아니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아, 깔끔하잖아. 말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네, 처음에는 우리, 못 닦은 방법도 없어서. 네, 우리 전판도 이렇게 시작 깔끔했어요. 아. 사람을 못 믿어도 이건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깔끔한 사람들끼리 한 번 더 보내줘? 오? 그리 한 번 더 가봐요. 그래. 깔끔한 사람들 한 번 더 보내보죠? 깔끔. 깔끔한 방금 하세님 말고 한 분이 누구였죠? 저요. 안용피씨. 용피님이었나? 그럼 똑같이 하세님 네. 왼쪽? 네. 이게 근데 이게 전략이 이렇게요? 맞을 수도 있어. 애초에 이게 맞아. 아 계속 같은 네, 사람 여러 명 돌리는 것보다 아 어, 이러면은 피클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는 말이긴 하니까 중간에 둘이 안 맞을 수가 없잖아. 둘이 맞다면 그건 맞아요. 여기 근데 아, 둘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왜요? 여기 안개 낀 방인가 봐요. 여기 여기 물음표예요. 아 여기 올 수가 있구나. 근데 저기가 힘들고. 저기가 어, 오면은 왼쪽? 네 맞. 왼쪽이 몇인데요? 아는 게 맞.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전 이 게임이 처음에 저기가 물음표라고 표시됐다고 알려드렸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제가 저게 안개 낀 방이. 아, 아 신뢰도가 네, 네. 어. 아, 신뢰도가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네. 어 그렇죠. 아. 진짜 안개 낀 방은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네. 안개 낀 방에 안개가 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물음표가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물음표 오? 근데 그거는 빌런도 말할. 아니 그러니까 빌런은 안개 그러니까 낀 방이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네, 네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네 진실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A로. A로 가면 되죠. 뭐야 나 화면 검정색 됐어. 뭐야? 네? 아 뭐야 풀렸다 씨발. 어, 나, 어... 나 이거 안 가져. 어, 17호, 하나에... 17호라 이거 어떻게 아, 풀었어? 에에에 그거 ESC 눌러서 그 키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WASD 아, 아니면 아니, 그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죠. 네, 그 플레이어 차단 해제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 뒤에 방 한번 갔다가 오면은 풀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그래가지고 나고 될 뿐이지. 뒷방에 안 가지면 어떡해요? 플레이어 차단 해제 한번 눌러보세요. 플레이어 ESC도 플레이어 역할? 아니요 아니요 그 ESC 아. 누르자마자 나오는 창에서 아 오케이 가진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오면 돼요. 야하 여기 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게요. 네 네 잠깐만 지금 약간 잡기들 똥줄 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어 두 개 됐다. 얘는 두 개네. 그러면 이제 여기 번호가 몇이고? 모르죠. 못 봤죠. 이론상 4요. 이론상 4가 맞죠. 4. 네네. 그러면은 7개 남았으니까 2개 써도 되겠니? 그러면은. 네, 두 개 다 보고 가죠, 그럼. 네. 누가 갈까요? 싶으신 분? 어, 이번에 믿음의 나달. 오케이. 근데 솔직히 믿은 사람들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겨보는 것도? 믿음 하나? 어. 의심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의심 하나. 의심인데 뭐 하시는 게 갑니다. 너무 귀여우시네. 이거 어디야? 아 여기 4예요. 여기 3이요. 어쩔 수 없이 어? 3이라고 외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진짜 별백해요. 여기 3이에요. 걸리시는 거. 어, 가자. 열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3이라고 해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럼 4로 가. 그럼 4로 가. 왜 4로 가? 저기 4인데. 3으로 가면 되는데. 아, 그럼 3으로 가요. 고. 갑니다. 네. 네. 이게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얘기하는 능력이 있으신 건가? 아, 되게 스무스하다. 뭐 이 방송에서 신뢰도가 0이가 나다 1이. 이 하나네요. 근데 이 이가 아까 그 네, 여기서 간 이잖아요. 네. 네. 네 저기서 4니까 여기 네. 아래로 가면 네. 그럼 A밖에 없어요. 네, A밖에 없죠. 네.
2로 가면 3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죠? 맞나? 기왕 이렇게 2, 2, 아니야 2로 가면 2가 나와야죠. 2로 가면 2가 나와요?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아, A로 가면 아니 2로 가면 4. 그냥 2로 가면 4가 나오고 A로 가면 2가 나와요. 그러면 2가 나오는 거. 네. A 그럼 A로 가시죠. 여기는 4. 네. 넘어갈게요. 네. 뭐지? 왜 아무도 막질 않지? 뭔가 이렇게 이거 여기 극방이다. 무덤으로 문을 잠깐만. 뭔지? 문방. 이거 문방인지. 뭐 무슨 방이요? 열렸는데 뭔 방이요? 지옥방? 아니 방금 ABCD 2가 막 바뀌었었어요. 아. A 하나예요. 그럼 B를 제가 가볼게요. 횃불로. 그럼 여기가 이론상 2번이라는 거네요? 네. B로 들어가면 1일 거예요. 여기가 2번 여기 방이. 탐색을 하실 건가요? 바로 가실 건가요? 탐사 한번 할까요?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누가 갈래요? 많으니까. 누가 갈래요? 누가 가실래요? 아야. 여기 줄 서봐요. 네. 난 나다일님은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안 될 것 같고. 안 패스. 아 왜? 아 왜? 나다일 뒤로 가. 맨 뒤로 가. 네. 설백님? 설백님도 약간 이슈 있으신 분. 뒤로 와. 뒤로 와. 아, 그래요? 네. 패스. 뒤로 가래. 저 진실을 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 아까 제 제일 못 믿을 말이다. 어? 심지어 닉네임부터 빌런이에요. 아 뒤로 와. 뒤로 와. 아니야 이번에 진짜 닉네임 이슈. 닉네임 이슈. 오케이 어필해 보세요. 저요? 네. 저 계속 뭐야 앞귀한테 시달려 갖고 모르겠어요. 에이 들어와 자신감이 없어. 들어와 들어와. 아, 자신감 노노 자신감. 너무 연약하셔. 할아버지. 나는 뭐 알잖아. 대빵님 이번에 할아버지 너무 조용하세요. 꿍. 어? 우리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맨날 소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보다. 소금 쳐놓고 맨날 이런다더니 오늘 조용해 지금. 그렇죠 예리하죠. 이제 나는, 본인이 네. 본인이 소금 맞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죠. 야 나는 주디 틀어도 욕 먹고 주디 안 틀어도 욕 먹고. 이럴 거면 정치인이 됐지 내가 이럴 거면. 아 그럼 뒤쪽으로 오세요. 어떡할까요? 어 할아버지가 어 자진. 아 전가요. 저는 이제 결백하기 때문에 증명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아까 두 분이서 근데 계속 가셨으니까 그럼 나다님 가시죠. 예. 잠깐만 뭐지? 예. 제일 의심스러운 나다를 보낸다고? 아니 아니요 못 믿어요? 팀장 바꿔? 네. 믿음을 주세요. 팀장 바꿔. 이러고 열었더니 지옥 나와? 근데 여기 근데 잠깐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점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 맞아요. 숫자 다르게 얘기하면 꼬인단 말이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내가 1위여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 신뢰 회복의 기회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차라리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더 신뢰 있지 그러면은. 아니 그럼 차라리 하세님을 보내는 게 차라리 신뢰가 있죠. 그러면. 그럴까. 아, 근데 그럼 또 재미가 없는데 게임이. 여기까지 하세님을 믿고 왔는데. 아니, 근데 하세님이랑 이웅님은 너무 확실해서 가시면 안 돼. 재미가 없잖아. 확실해서 가면 나다이를 보내. 아니야 확실하게 끝내고 빨리 중급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네. 우리가 이제 이게 게임이 쉬워졌다는 건 중급으로 넘어갈 때가 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악기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빨리 쉬움 너무... 끝내고 중급으로 갑시다, 그럼. 아,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정직해가지고 지금. 아, 악기가 일할 틈이 없어요. 어? 과연? 악기세요? 악기신가? 설마? 여기 1입니다. 여기 1이에요. 넘어오세요. 아, 거봐요. 근데 이번에 좀 너무 틈이 없긴 했다. 나오셨어요? 아 아니 안 나왔어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네. 잠깐만 이미 조진 김에 말하는데 나 악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팀 와 이래 일을 안 하나. 팀 누군데요 할아버지? 제 생각에 말타님도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맵을 보니까 그 일자로만 쭉 이어져가지고 한번 성공하면 그냥 끝나는 맵인데 이거 맞아요. 아니 여기서도 아니, 이게... 운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말타랑 지금 17월이거든 이 마크가 이 재미. 이게 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아, 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게 진짜 막힌 길이 되게 많아. 같으면 포기 안 하겠나. 아. 빠르게. 진짜 길이 역대급으로 빠르게. 쉽게 나왔어요. 여기 그냥 네, 빠르게
여기 여기 열고 끝내요. 끝내요. 아니야 여기 열고 끝내요. 여기 아, 여기 그래? 열고 끝내죠. 아니 여기잖아 여기. 아니 또 왜 이러죠? 할아버지 노망에 오셨나 왜 이러실까지. 말 타이야. 여기 맞아요. 천국 구경해요. 말 타이야. 네. 지옥을 가셔야지. 어 빨간방 구경해 볼래요 우리? 빨간방? 안 돼, 안 돼, 아, 중급에서 보면 되죠. 중급에서. 아, 중급에서 봐요. 중급에서. 야, 그래, 빨간방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 나이스. 빨간방이야. 아 믿음의 나다일. 우린 빨간방 저게 지옥이에요 저게. 와 우리 진짜 일자로 왔다. 아,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자니까 갑자기 그 7번 저기로 가자하뇨. 에 아까 저기 3번 아. 남았을 때 저기 아래쪽으로 꺾었어야겠네 그러면. 무조건. 아이고 우리 아래쪽으로 끄끌라 했는데. 근데 맵이 진짜 못 이겼는지. 네, 맵이 진짜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근데 나다가 저희 로비 나가게 해야 되나 봐요. 잡기가 아니었네. 아직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었다니까요. 어제는 왜 말이 왜 이렇게 말 목소리가 이렇게 범인상이지? 나가는 건가 봐. 로비로 나가기. 네, 나가야 되나 봐요. 아 방이 왜 이렇게 나와 진짜 개똥쓰레기 같이 나와가지고. 어, 근데 안개 낀 방 진짜 대박이다. 재밌는데요 안개 낀 방. 감염 방을 한 번도 못 가봤니. 감염되면은 범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 문을 그냥 아, 마음대로 열어준다는데. 네 투표 아. 결과를 바꾸고 아무거나 열려요. 미니맵 키나요 끊어요. 아 중급이니까 한번 켜볼까요? 오케이. 들어와 보세요. 이번엔 미니맵 켜고 가나요? 네 중급이라니까 한번 중급이니까 켜볼까? 어떻게 해야지? 아 이제 대충 할 거 알 줄 알 거 할 줄 알겠는데 뭔가 이거 악귀가 하기가 힘드네. 그럼요. 영치 잘하는 사람 한 명쯤 있어야지 악귀는. 이게 들키지 않고 운선 주기가 아니면 바보 한 명이 있어야 되거나. 일백일이 이번에는 바보지도 안 했노. 난 네 맘 믿고 있었는데 나섰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더라고요. 나는 시민일 때도 못 이기고 잡기일 때도 못 이기니. 설백일이가 똑똑한 척하면 게임이 꼬인다니까.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말 너무 심해. 아, 말 심해. 말 너무 심해. 아, 맞아, 말 너무 심해.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해.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오, 맵이. 와, 미쳤다 이거. 어, 근데 5네요. 5인데 4개, 다섯 개. 어? 이 이름이 두 분이 안 보여요, 저. 저도 안 보여요. 저도요. 어? 아, 뭐야? 네? 지금 하세님인데요?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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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였네. 이분이 나다일. 아, 갈, 근, 더 진한 어? 분이 나다일인 거죠? 네. 더 번인스럽게 왕관 달린 분이 나다일. 초록색이 하세님인 거죠? 네, 초록색이 저예요. 아, 네. 와, 이거 초록색이 세 명인데? 어디로 갈까요? 와, 진짜 대각으로 보내는 게 맞죠? 아무래도 FC 그럼... 아니면 BE? B 어때요? B 괜찮은 것 같아요. B, 네, B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님한테 뭐 명예 회복의 시간? 마음대로 해, 아니요, 마음대로 하세요. 명예가 실추가 될 시. 아 근데 어차피 첫 방이라. 네. 해가지고 그냥 아까도 그냥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어디 가면 되는지. 이 가시면 돼요. 이 가시면 됩니다. 이 귀가 안 좋아가지고. 왼쪽 오세요. 테크 융피님 네? 뭐 바빠 보이시네요? 저요? 여기 물음표니 설계 중이신가? 물음표래요? 여기 5예요 아래 물음표래요 양계방인가보네 물음표 저는 5번이에요 아 5번이라고요? 5번이요? 네 아 조졌다 2는 물음표라고요? 응 2가 물음표 와 벌써부터 물음표가? 이게 진짜 중급은 중급이다 첫방 물음표?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히려 무력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여기 그 문이 네 개 있거든요. 하나 막혀 있고. 네,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뭐 어디로 가면 되노? 오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맞지 않나요? 네, A나 맞아요. B가 오면은
밑 네. 여기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게 맞나요? A나 F로 가는 게 A나 F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갈까요? A로 가죠. A로 네. 오케이. 아, 오케이. 하신님 말 듣고 한번 가봅시다. 요. 아, 여기서 C는 안 가도 되고 이거 아래로 가는 게 맞죠? 아래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아래로 가는 게 맞죠? 이게 첫 번째 빵이 O였으니까 위로 가면 하나 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론상 4란 뜻이지요. F나 여기는 몰라요. 여기 몰라요. 계산이 안 서요. 근데 그러면 B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아까 저쪽이 O라면서요. 그렇죠. 첫 번째 방이 5죠. 여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도 5번이고 2번도 그 위에 방도 5번이에요.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되죠.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헷갈렸어요. 아래로 가야 돼. F 아니면 E 둘 중 하나로 가야지. 하나 열까요? 아니면? 하나만? E를 그냥 바로 열까요? 그러면? 아까 확실한... 아 F를? 왜냐면 첫 번째를 확실하다는 그게 안 되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E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 보내보는 게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나다일 손 일을 저를 보내주십시오. 무명이들만 손 드네. 저는 제가 갔다 왔으니까 구석에 있을게요.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무명을 보내주십시오. 무명. 오케이 무명 한 분하고 한 분만 가면 됩니다. 한 명만. 아, 오케이 한 명만. 아, 오케이. 네 한 명만 가면 쓰세요? 됩니다. F는 왼쪽 안 보고 안 봐도 돼요. 여기가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무슨 네. 개똥이 있어도 줄어들어야 돼. 아침. 왼쪽 서시죠, 다들. 아니, 아까도 하세님 가시지 않았나? 안 가, 저 처음 가서. 하세님 안 가셨어요. 처음 가요 이번 파. 아니요, 아까 내랑 그 누구 갔노? 아 여기. 제가 갔어요, 말타가 갔어요. 여기 늘어났잖아, 여기 6이잖아. 그러면 위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5라고? 여기 5예요. 처음부터 거짓말 하셨던지 하세님이 거짓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아래쪽 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쪽 위쪽 원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알아듣기 어려워요. 처음에 189번을 확인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가 5가 나왔잖아요. 5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209번 아니면 190번이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까 C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90번 한번 가볼까요? 190이 아니 맞죠. 190을 왜 가요? 네 뭐지? 190이 맞죠. 그렇게 되면 원이 아래쪽 원이랑 위쪽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에 둘레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C로 가는 게 맞아요. 처음 방에서 가봅시다 그럼. 아닌가? 뭐지? 맞아요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여기가 오고 맞아요. 둘 다 맞으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면 B에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도 지금 방 개수를 확인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열면 뭐 어떻게 갖고 와? 이렇게 바꾸는 게 맞나? 근데 저희가 어차피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대가리가 좀 아파. 잠깐 생각해. 잠깐만 생각하지. 구석에서 생각의 시간을 가져. 네, 각자 잠깐 생각해요. 우리 몇 명은 머리에서 연기 나고 있으니까. 자, 오잖아. 맞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 오잖아? 오고 여기가 6이었잖아? 이게 맞아? 여기가 온 게 맞아? 아니지 않아 그러면? 4, 5, 6 아 이렇게 왔을 때 아니잖아 여기가 5가 어떻게 해서 맞는 거지? 와 씨발 잠깐만 4, 5 여기를 우리가 209번을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로 왼쪽은 아니다. 왼쪽은 아니에요. 아 결론이 났어요? 네, CC.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갈게요. 일단 저는 일단 대가리 이슈라서 일단 이번 판
팀이 여기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면 어떡하죠? 이제 여기서 B랑 D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방향이 그쪽으로. 네, 네. B랑 D 둘 중에 하나. 혼선 주지 말아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둘 다? 둘 다 할까요? 하나만 갈까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고? B를 그냥 4인 거죠? 여기가 4인 네, 여기가 4라고 치는 거죠? 4여야 해요. 그럼 여기. 네. 두개 쓰는 B랑... 게 맞아요. 하나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가 그, 여기 때... D로 갔을 때 3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B로 갔을 때 이론적인 그게 나오면... 맞아요. 여기 두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안개방도 나오면... 염두를 해둬야 돼요. 네. 네네. 안개도 지금 4일 수가 있어서. 어, 아 근데 아까 하세님이 6이라고 하셔서 4일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두 개를 쓰는 게 맞다. 네네. 네, 두 개를 써서 방향을 네.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가실 분 앞에 서 계셔주세요. 이렇게 두, 할아버지랑. 나도. 아니 문명 두 분이 가실래요? 나도. 아 문명. 네, 무명 두 분 가시죠. 아니, 무명이 가봐. 오케이. 왼쪽. 아, 일단, 어디요? 오케이. 뭐, 아, 일단 오케이. 말타는 중입니다. 왜 음미하고 계시죠? 얘기해보세요. 번호를... 안개방이요. 어, 어? 여기 3입니다. 어... 여기로 오시면 돼요. 3이에요. 아하. 예. 아, 여기 그리고 방도 하나라서 여기 가서 2 아니면 저 범인이잖아요. 아 하나예요? 네 여기 방 하나예요. 아 그럼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가요. 왜 이렇게 순조로워도 되나? 어 똥줄 좀 타겄네. 내가 전판에 이랬거든요. 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예. 네. 바로 가면 돼요. 네 바로 가면 되죠. 뭐. 가면 되나? 네. 네 따면 네. 돼요. 잠깐만. 말타야 이쪽으로 와이요. 아. 확인. 두 군데네요. 다 쓸까요? 어차피 남아 도니까. 네, 네 남으니까 어디 누구 잠깐만요. 믿음의 무명. 위가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횃불. 횃불 두 개 다 어차피 써도 남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2로 온 거면. 아 위가 맞아요. 어, 나 또 가? 아, 나 그럼 나 C로 갈게. 뭔가 다, C 느낌 와. 둘 다 써야 돼. 둘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쓰죠. 쓰죠. 네. 할게요. 뭐, 왼쪽 오시죠. 오, 나 되게 신뢰 받네. 나 왜 갑자기 나 너 대가리이신데 왜 신뢰 받지 지금? 생각 안 해서 그런가? 오히려 그렇죠. 근데 생각하면 안 되니. 생각이 많을수록 안 여기 좋다. 여기 2예요, 2. 여기 1이에요. 어? 그럼 위로? 아, 위다. 저 이거 맞아요? 왜 아무도 방해를 안 하죠? 여기 1인데 방이 3개거든요? 네? 다 쓰면 되겠다. 근데 어차피 한쪽은 D, 하나는 네. D로 가는 길이니까. 네. 한쪽은 아니고 위, 네. 위에 어차피 위여서. 여기 위에 두 개만 가면 되니까. 위에 두 개 체크해보죠 그냥. 하나는 악마거든요? 네,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어디로 네, 가야 되나? 둘 다 쓰시죠. 접니다, 점. 저도요, 저. 나. 자요, 자요. 잠깐만, 이거 만약에 잡기가 나시. 여기 지옥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나시. 자, 여기서 네, 저를 빼는 거 맞아요? 둘 중에 하나 확실히 맞아야 나시. 되는데? 저요. 아니요, 씨. 자요. 표시. 말타님 표시. 표시. 여기서 저를 빼고 둘을 누르. 오케이. 말타님 표시. 나 클릭. 무명 둘. 초반부터 못했어요. 무명 둘. 저도 못했어요. 저.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닉네임도 안 돼요. 말타님. 표 하나는 마음대로 선택하시더라도 저는 하나 주셔야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잡기 둘이 간다고 해서. 어? 둘 다 아, 만약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저 하나 주시고 하세님 하나 주시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지. 할아버지 아, 하나 근데... 주고 나 하나 줘요. 그럼 아 네, 근데 저게 맞아요. 하사님 이렇게요? 오케이 할아버지 오케이 하죠. 그럼 하세님 이스를 봐요. 네 이렇게 그래요. 과연 진짜 과연 하나는 지옥이 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둘 다 천국이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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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 못해요? 왜 거기 천국 가셨나? 왜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미안한데 그 저기요. 네? 저기요. 지옥 갔는데 네네. 게임이 끝났는데 내는. 네? 아 그러면 게임이 끝났다고요? 저희 가는 사람은 죽나 보다. 지옥은 가기만 하면 끝나나 보다. 진짜요? 그게 맞아요? 한번 가보죠. 그게 말탄이 맞는 문 따보세요 그럼. 따지나. 원래 안 따지는 게 맞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따야죠. 여기 따야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그 그게 안 나와요. 투표도 안 나와요? 어? 그 투표를 못 열어요. 어? 네 투표를 못 열어요. 그러면 내가 이겼니?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없어가지고 투표가 안 열려요. 아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니 이겼다고 이겼어. 아니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내 화면 공유 틀어줄게. 잠깐만 여기 나 B 잠깐 B를 들어가도 왜 천국으로 가죠? 이 봐봐. 어? 어? 나 B 들어왔는데 천국이에요. 나는 끝났네. 들어갔어요? 진짜요? 버그났네. 우리 안 버그났네. 이거 봐봐 이거. 야 하수님 B로 들어가서 C로 나오는데. 예? 짜잔. B로 들어가서 C로 나와. 아니 이 양반들아 이 봐봐 이거. 지옥 가니까 끝났어 내는. 어 그렇네 끝나셨네. 버그다. 예 버그났나 봐요. 이거는 아니면은 그걸 수도 열린... 있지. 한 명 그 잡기 한 명만 지옥 가도 잡기가 이기는 거. 잡기가 지옥 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가. 아이 직장 찾아가는 건데 의미가 있지. 게임이 안 끝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 F 계속 눌러도 빨간색 X 표시 나오면서 투표가 안 눌려요. 그러면 뭐 아 원래 빠지면 안 되는데 F로 나갔다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투표 안 돼요? 할아버님이 아래도 서 계시는데요? 돼요. 투표 돼요. 어 된다. 뭐지? 검은 화면. 근데 저희 아래에 바뀌었는데? 어 뭐야 열쇠 썼어 뭐야? 뭐야 열쇠 썼어. 어디 열었어요 우리? 제가 바뀌었는데요? 어 됐다. 뭐지? 천국 열렸다. 천국 열렸어. 저 안 열렸는데? 아 대박 열렸다. 천국 열렸어. 저 안 열렸어요. 여기는 왜 빨간색이 뜨지? 진짜 버그 게임. 근데 버그의 상태가? 근데 그러면 할아버지만 지옥 가고 끝난 거예요? 저는 못 나왔어요. 아예. 천국 너무 슬픈데. 아 열렸다. 열렸대요. 열렸대요. 왔다 왔다. 야호. 그럼 나 열렸대. 문 이문도 열렸다. 할아버지만 천국 못 가고. 뭐야 무명이 저거였네. 아 어떤 분인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나다일이에요 그럼. 나다님이랑 메타님이랑 할아버지. 아. 아니 말타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중간에. 아니 두 명이서 쇼부를 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너, 내랑 판짜고 말타가 그 뭐 있지 그거 치면 되는데. 네, 저 마이크를 건, 꺼놨었나 봐요. 네 입으로 하는 건 저랑 저희 할아버님이랑 이렇게 탁 해놓으면 되는데 말타님이 없으니까 뭐 저희는 게 있어야지. 저 말 진짜 계속 열심히 했는데 마이크 꺼놓고 있었나 봐요. 아... 그럼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무도 어쩐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네 어쩐지 아 계속 투표하기 전에도 이거 이대로 가는 거 맞냐고. 아 마지막에 지옥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 오히려 내가 바보같이 악기 쪽에 있는 게 더 악기가 이기는 상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지도가 있다 보니까 확 쉬워지네요. 아 근데 지도 보나요 확실히. 아 지도가 좀 그래요? 너무 사기다. 네 확실히 지도를 너무 좋아요. 악기가 이길 수도 있지. 아 진짜 네. 지도 있으니까 안 헷갈린다. 네 지도가. 아 근데 아까도 크네요. 그 5가 존나 이해가 안 가네. 그 위도 5가 나는 지금까지 영승이네. 어떤 5가 이해가 안 가요? 처음 신기하네. 나 수학 못해. 아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아니, 초반에 세 분 그럴 수 있죠래. 아니라고 안 하고 다 잘한다 게임.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아 근데 할아버지 버그만 안 넣었어도 둘이 싸우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뭐야? 안 나오니까 그냥 난 지옥으로 끄지대 그거. 그러니까 잘 사시지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니 데리고 간다. 아, 부럽네. 방이 안 들어가지는데. 맨 끝에 그거 L이 아니고 I가 아니고 L이에요. 네? AZER 3W. 아, 저 잠깐 게임용 껐다 켤게요. 네. 약간 이게 아인 줄 알고 게임이 조금 있잖아. 약간 버그가 있다. 네, 아직 만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이제 버그랑 버그는 제가 다 찾는 것 같네요. 재밌긴 하네. 근데 근데 되게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씨 대가리 개 아픈데. 뭐야? A 잘 안 나와요? E R 3 W E R 3. 아 진짜 웃겨. 방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터보 죽었겠다. 다시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어. 아 아니 근데 초반에 3번 연속 걸린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쓰레기처럼 떨어져 있어갖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를 계속 굴리다 보니까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 머리 굴리는 다들 생각하고 있어. 말하면서 머리 굴려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계산해야 돼갖고. 저 안 들어가집니다 아예. 왜 그러지? 게임을 껐다 켜도 안 돼요. 나 때문에 아니,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보는 거. 그거는 그건 아 이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아 저 빼고 한번 아니 아니 그럼 그러면 안, 더 힘들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맞아요. 왜 껐다 켜도 안 되지? 내가 껐다 켜봐야겠다. 내가 버그인 거 같아. 아까 나다일님도 한번 껐다 켜볼래요? 닉네임 그거 돼갖고. 아 네 알겠습니다. 나랑 두 명이 그냥 모두 있을... 한번 껐다 켜봅시다. 네.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안 힘드세요? 뭐가 이요? 아니 나만이요. 아유 네. 괜찮아. 내는 그 VR 체스에서 12시간 13시간씩 이러고 있는데. 와. 아. 와. 원래 막내가 있었구나. 응. 근데 요새는 또 바빠가지고 VR 체스를 못 들어가고 하니까. 와. 와. 요새는 그래가지고 할 거 없을 때마다 시찬방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지. 와. 에이펙스도 하고 뭐 발로란트 이런 것들. 와. 에이펙스 한다고요? 평소에 그 말투 안 나오세요? 뭐라고요? 평소에 그 말투 안 나오세요? 아니 평소에도 내는 원래 이래 말하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냥 목소리 톤만 바뀌는 거지 말투는 원래 이래요.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도 가끔 목소리 톤이 이래 나오긴 해요. 와. 와. 그러면은 한 번씩 부모님이 누구세요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감수하고 내가 이걸 하든 말든가 해야지요. 진짜 막내가 있었네. 이 하진님 그, 방송 들어오고 에이펙스 시참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동 살동으로 다이아도 한번 찍고 뭐 플래티넘도 찍고 그랬는지. 실제로님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여전히 안 들어가신대요. 아 안 된대요? 그 그래서 지금 게임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어요. 아 삭제했다 깔아도 금방. 네 얼마 안 걸려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나 물 좀 떠와야겠다. 오케이 우리 바가지나 돌리고 있읍시다. 아 바가지나 돌려야지. 바가지로 쌓인 유대감. 아이고 저게 아니니. 이거 구독을 해야 돼요 바가지 돌리려면. 아 이거 돈이 없는지 지금. 안 돌아가는 거 돌리시면 돼요. 네, 안 돌아가는 거 돌리도디.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러라고 해놓은 거. 아이고 고마워요. 다 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펙스도 시참하고 싶니. 신뢰가 너무 성락했다. 네.
나에 대한. 나는 근데 뭐 잡기를 걸려도 못 이기고 시민을 걸려도 못 이기니. 아니 근데 방금 판은 그 한 분이 잠깐 직무유기 하셔갖고. 그리고 그 전판은 내 너무 쉽게 나왔고.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아니, 괜찮요. 아니 근데 진짜 맵들이 뭔가 계산하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초반에 꼬이지도 않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내가 초대도 안 되네. 아니면 방을 만들어 보실래요, 직접?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채팅방에 쳐 주세요. 네. 미니맵 끌게요. 네, 그 추가 열쇠 방이랑 미니맵만 끄면 돼요. 네. 다 키고. 아니. 게임 하려고 노트랑 펜을 준비해 놓는다는 게 너무 내가 악기가 아니면 못 이긴다고요? 아, 펜 준비하다가 지금 펜 뚜껑 잃어버려서 신경 개쓰이겠다. 들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채팅방에다가 들어와졌다. 어. 아이고 들어와시뇨. 네, 아이 들어왔다. 잘한다. 또 한 명이 설마? 어? 설마? 언제나 그렇듯이. 맞다. 아니다 됐다. 아이고 개같이 멸망은 면했니. 됐다. 아이고 잠시만. 생각을 안 해야겠다. 자 채팅방 끄시고요. 오케이. 아이고. 어 오. 시작이고. 딱 두 방향이네. 맵은 끊니? 오케이. 근데 가는 길이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 다 쓸까요? 그러면은 아니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쓰면 되지. 어? 진짜요? 어 하나만 써가지고 하나는 많은 수 하나는 적은 수 아닐까? 그럼 신나 회복의 나다일 한 명이 그 적으면요? 아니요 잡기면. 이번에 내 회복 기회를 한번 줘봐요. 아 오케이 할아버지 한번 회복기회 드릴게. 아 오케이. 그리고 한 명 써세요. 저 나다일이요. 나다일? 전과가 전과가 많은데. 아, 그 제가 원에서 생긴 전과가 아니라서. 원에서 생긴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원에서 생긴 전과가 아니라. 예이. 쪽 서세요. 전과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맞지. 원에서 생긴 전과가 아니었다. 어라? 어? 근데 어, 왜요? 하나만 본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다 했는지. 아 그래요? 어? 뭐 여기 안개방이에요. 아 여기 4번이에요 4번. 어 그럼 4번? 안개방. 4번 나이스. 일단 믿고 가야죠. 가야죠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안개방이어서. 오케이. 처음이라. 아 F구나. F요. 여기도 방 두 개네. 여기에서 하나만 쓰면 되지 하나만. 네, 그래요. A를 가든 E를 가든 네, 하나만 가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A를 나다일 신뢰 회복의 나다일. 그럼 A를 가볼까요? 그러죠. 네. 가볼까요? 신뢰 나다일. 나다일 나가지고. 그런 호칭 마음대로 붙이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붙여주는 거지. 신뢰라는 말을 어 뭐야? 나였어? 신뢰 아드님. 어, 나 아, 이거 맞지. 이거 맞는 말이지. 어 박수. 아이고. 어 여기 3이요. 오스와다고? 또 이렇게 직선이라고? 반대 의견 아무도 없어요? 저 뭐, 반대합니다. 뭘 반대해요? 여기. 아니 이렇게 잘 아니 또 이거가 뭐죠? 아. 아니 너무 스무스하기 때문에 저도 살짝 좀... 아니 일단은 가봅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그럼... 아직 그 일곱 개나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개네. 아니면은 여기서 그 확실한 사람 한 명 누구 있나? 아까 들으셨죠? 저요.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저요. 확실하죠. 아. 아니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확실해요 할아버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잠깐만 내가 말한 게 아닌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안 한 사람이 확실하다는 아, 소리 내가 안 지금 했지. 횃불이 네 개밖에 없고 아까 맨 처음에 확실하셨던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맨 최근에 그게 할아버지. 근데 그게 할아버지랑 안개. 빌런입니다. 빌런님은 아. 안개였어요. 네, 네, 전 안개였어요. 그 다음에 확실한 사람은 없죠. 그 다음으로 여기 데려온 게 하세님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낸 범죄자지. 이게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드는. 그냥 새로운 사람 보내는 것도. 아니 근데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다 잡히면은 여기서 다른 숫자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한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니 차도 밥 한번 믿어봐도 돼요 내가. 아, 할아버지. 여기 근데 여기가 3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냥 둘 다 보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어, 어 맞지 그러면은. 그쵸, 네 그쵸. 3이 맞다는 가정하에 어, 그냥 둘 다 쓰고 네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알아서 싸우라 그러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안개 본 저요? 안개 본 사람이랑 나다일님 한번 믿어봐. 나다일님 믿어봐요. 나다일 나다일. 근데 여기도 두 개면 한 개만 확인하는 게 맞지 않아요? 뭔가 보라색 세 명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근데 이러면 막보라가 가능해서. 근데 3이 확실하면 그렇게 가는데. 아. 네네. 그럼 일단 그럼 아까 그 사도밥 한번 믿고 나다일이 한번 믿고. 네 그렇게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위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왼쪽 오. 서십시오. 6인데요? 어 큰일 났다. 어 저도 똑같은데요? 6이라고요? 범인은 오리야. 응? 여기가 오고 사세님? 무슨 소리지? 그러면 여기가 아까 6? 여기가 4고 여기가 5란 뜻이니 여기가 5고 5 여기 4 이 두 개가 6이고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범인 맞니? 아니 에? 아니 근데 아, 범인 아니 아, 잠깐만 이게 제가 말했던 그대로 됐죠? 만약에 이 두 만약에 두 명이 잡기일 경우 저희가 거짓말이 된다고.